우선 소희를 캐스팅할 때는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싶어서 노력한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우연찮게 이 김시윤 배우를 만나고는 처음 대면하는 순간 아, 이 친구가 바로 소희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. 2016년 말에 한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알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. 고등학생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, 왜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키는지,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에서 출발해서, 영화를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저도 나름대로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영화 속에 등장하는 콜센터도 있지만 그 이외에 아주 많은 다른 곳에서도 학생들이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학생이었던 친구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분노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똑같은 일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생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된게 시사고발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였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영화라는 형식이 필요했고 단순한 사실을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인물이 됐을 때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가장 크게는 주로는 소희를 다룰 때, 전반부를 다룰 때는 소희에 근접해서 늘 흔들리는 카메라로 그녀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유진을 다룰 때는 정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유진이 들어오고 유진이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이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우선 소희를 캐스팅할 때는 한국 관객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싶어서 노력한 점이 있고요. 그리고 우연찮게 이 김시윤 배우를 만나고는 처음 대면하는 순간 아, 이 친구가 바로 소희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. 그리고 김시윤 배우에게 촬영하면서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싶었던 거는 충분하게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희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트장 밖에서는 여전히 배우 그냥 자연인 김시윤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두 인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소희를 캐스팅하기 전에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러한 구성으로 써야겠다. 그리고 영화를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야겠다.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 배두나 배우를 생각하고 있었고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그녀에게 보냈습니다. 영화 중간에 등장하면서 이미 또 다른 주인공이 죽고 난 이후에 영화의 나머지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인물인데 뭔가 자신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로 관객을 바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로서 저는 배두나 배우 위에는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정확하게 제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,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, 그리고 이 영화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
마치 저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베두나 배우이기도 했고,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그녀는 저의 강력한 동지였습니다.